나 딱지 붙은 사람이야. 왜 자꾸 나한테만 위험한 거 시켜? 아니 여자 선생님한테는 네. 이제 여쭤봤어요. 이제 뭐 일반인하고 연애를 해봤냐? 연애. 예. 네. 그런데 네. 이제 남자 선생님은 아마 제가 최초로 여쭤보는 것 같아요. 연애 해보셨어요? 일반인하고? 해봤죠. 무당되고 나서. 어때요? 해봤죠. 근데 이게 뭐 어때요? 똑같아요. 아 그래요? 일반 연애랑 똑같아.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. 뭐 무당이라고. 근데 그거는 있죠. 연애랑 이제 결혼이랑은 또 다르지. 근데 연애는 그냥 뭐 스무디하게 다 똑같이 해요.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무당이잖아요. 이거를 오픈을 어떻게 하냐가 이제 머리 지진다는 거지. 대가리 깨지지. 아 오픈을 원래 안 하고 만나요? 처음에? 처음엔 안 하고 만나죠.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웃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무당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잖아요. 네. 뭐 무당은 돈 잘 벌어 뭐해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때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밑받침에 깔리지 않으실까 해서 이제 직업을 잘 오픈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막 뭐 무당이라고 막 가리고 만나는 건 없어요. 근데 이게 그런 적은 있어요. 한번 연애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만났어. 근데 이 사람한테 내 직업도 오픈을 했어. 와, 내 손님이 끊겼어. 신에서 반대를 하는 거지, 이 사람을.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, 선생님? 뭐 어떻게 헤어졌지.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헤어졌지. 아, 근데 진짜 웃겼어요. 그건 그때 내 이제 다른 제자들이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손님이 뚝 끊기고 이제 갑자기 굿이 막 없어. 치성도 없어. 뭐지 이러고 찾다가 아...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신을 팔고 막 빙자할 순 없잖아요. 그냥 내 마음이 떠난 척해서 이제 이별을 했죠. 하자마자 또 손님이 들어.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. 그래서 이제 연애는 그냥 일반인이랑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다만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라 나한테 득이 될 사람 만날 때는 막 같이 잘 돼. 근데 나한테 뭔가 해를 입히거나 나랑 뭔가 조금 뭐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다. 충까지는 충? 그래 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. 만약에 충이 날 수 있고 뭐 그런 사이다 그러면 이제 신들이 막아주지. 근데 사람인지라 아둔한지라 이제 아둔한지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지. 그런 경우는 있었어. 근데 뭐 보통 일반 연애랑 다르 우리도 뭐 먹고 싸고 다 하는데 뭐 아, 가장 중요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. 지금. 아니 뭐. 원하는 표정을 알겠어. 나 딱지 받은 사람이야. 아니 선생님들이 이제 뭐 굿을 진행한다거나 뭐 남의 뭐 빌로 갈 때라든지 비도를 갈 때라든지 항상 정갈하게 하잖아요. 내 여자친구는 일반 사람인데 이해 못하지.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엄청 못하지. 달려드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? 네. 달려드는 경우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.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. 이러면서 약간 불량식품 먹는 느낌? 몸에 안 좋은 거 알아. 어떻게 하지? 근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? 그랬대.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예. 봐봐 만약에 그게 정말 부정한 행위야 예. 그게 만약에 정말 뭐 안 좋은 행위야 예. 그럼 삼신 할머니 왜 있어? 애기 점주해 주는 게 삼신 할머니잖아. 애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? 피임을 안 해야죠. 아니 섞어 해야 애기를 낳지. 단순한 그런 행위잖아.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정말 이 집이 뭐 막 그렇게 힘들다 뭐 이렇게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집이라면은 가려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닐 때에는 뭐 프리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뭐 제가 당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핑계 삼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. 아 그래요?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? 아니지. 무당이라고 이슬 먹고 사는 시대 아니야 이제. 그리고 담배는 왜 펴? 술은 왜 먹고? 그렇죠. 다 똑같아. 인간사 다 똑같은 거야 사장님. 뭘 오래 봐놓고선 그래. 그럼 지금까지 몇 분에 만나셨어요 지금? 여대래? 예. 무상되고? 예. 둘, 세 번? 아, 세 번? 한 세 번? 사랑했습니까? 모르겠어요. 사랑했다면 지금도 내 옆에 있겠지? 아니, 그분들도 보고 있을 건데? 아, 뭐라 그래. 지네들이 더 했잖아, 나한테. 이러면서. 뭐라 그래. 근데, 이거 모르겠어. 나는 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게, 예. 좋아하는 거랑 사랑이랑은 좀 다르잖아요. 좋아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감히 사랑이란 말을 쓸 만큼 아까 사장님 뭐 그랬잖아 빚을 내서라도 진짜 이 여자가 돌아올 수 있게 굿할 수 있냐? 난 안 해. 안 할 것 같아. 진다고 과거는. 과거는 과거야. 옛말이 그러잖아. 깨진 쪽밥 굳이 쓰지 말라고. 아 그래요? 그럼 네. 만약에 이제
이 영상이 나가고 응. 여자들이 이제 선생님 지금 솔로잖아요. 뭐 사귀자고 대시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,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. 네, 그럴 줄 알았어. 근데 이게 뭐랄까? 지금은 솔직히 그냥 무성회자가 된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어. 무성회자가 된 것 같아. 막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무당이라는 이 일 자체가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요. 왜냐하면은 이런 데로 오시는 분들은 기뻐서 선생님 저 잘 됐어요 이러고 오시는 분보다는 다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하다 보면 나도 지친단 말이야. 근데 거기에서 또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찡찡거려. 와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이제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젊은 패기로 지금도 젊지만 뭐 젊은 패기로 아 막 연애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뭐 연애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 기도를 가야 돼. 여자친구한테 갈 거예요. 기도를 가실 거예요. 난 기도 가요. 네 알겠습니다. 왜? 왜? 끝! 아 진짜?